오늘은 서울 길동 골목을 찾아왔어요. 바로 킹콩 파스타 앞인데요. 이쁜 화분 옆으로 꽤 많은 메뉴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오전 11시 오픈, 제가 간 날은 3시에서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이 있었는데 이건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가게 안은 한적했고요. 전체적으로 우드톤의 차분한 느낌이었는데 개성 있는 그림들이 마치 갤러리처럼 걸려있어요. 자, 메뉴를 볼까요? 세트 메뉴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파스타 종류가 꽤 많아 보입니다. 전 추천 메뉴인 새우 크림 파스타를 주문했습니다. 그 외에도 토마토와 오일 파스타, 돈가스 등 메뉴가 정말 많았어요. 식전 수프가 준비됐습니다. 버섯 수프인데 마치 경양식집에 온 느낌이에요. 좀 묽어 보이는데요? 식전 수프는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오뚜기 수프에 물, 버섯 넣고 한번 끓인 맛이랄까? 많이 묽은 느낌이었어요. 앞으로 솔루션이 진행되면 어떻게 바뀔까요? 곧이어 새우 크림 파스타가 나왔습니다. 보기에도 넉넉해 보이는 새우가 4개 놓여져 있고요. 버섯과 야채가 어우러져 먹음직스러웠습니다. 상당히 꾸덕한 느낌인데요. 상당히 진한 맛일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보기보다 진한 맛은 아니었고 소스는 좀 연한 느낌이랄까? 소스 양은 많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확 끌어당기는 맛이라기보단 약간 연한 크림 소스에 무난한 파스타 맛? 가격은 비싼 건 아니지만 요즘 저렴한 가성비 파스타점도 많은데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좀 높은 편으로 느껴졌어요. 앞으로 어떤 솔루션이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좋았던 게 식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보이차와 얼그레이드 차를 마실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데워져 있고 효능도 적어 놓은 세심함이 느껴집니다. 전 따뜻한 보이차 한 잔 마시려고요. 방송에서 나온 사장님도 무척 친절하셨어요. 처음엔 체격도 있으시고 눈매도 좀 매서우셔서 조심했지만 설명도 세세히 잘 해주시고 편안히 잘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개성 있는 그림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더라고요. 파스타를 먹고 나왔습니다. 수프는 묽고 맛이 좀 아쉬웠어요. 파스타는 꾸덕한 식감에 연한 크림 맛으로 무난한 맛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솔루션이 진행될지 기대가 됩니다.